여기는 이제 암사역.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여기서 나와 있는 방 3개, 화장실 2개, 그리고 테라스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내 집 장만 TV 김부장입니다. 오늘은 암사역 초역세권에 나와 있는 현장에 나와 있고요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집 구조는 2룸과 3룸, 그리고 3룸에서도 화장실이 한 개와 두 개 이렇게 나눠져 있고, 테라스 있는 세대는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고, 그리고 3룸 복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방 3개, 화장실 2개, 그리고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주변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전부 다 도보 이용 가능하시고, 역까지는 도보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. 주변에 이제 뭐 천호 시장이라든지, 그리고 천호 공원, 그리고 한강공원까지도 전부 다 더 걸어서 이용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. 뭐 역세권, 숲세권 뭐 전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, 바로 금액이죠. 자, 금액이 1억 1500만 원을 인하했다는 겁니다. 정확히 얘기하면 1억 1500만 원이 인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기회는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집 한번 보시는 거를 꼭 좀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은 올라가서 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할까요? 자, 올라와서 전실부터 좀 볼게요. 전실 지금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대형 타일 두 칸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우측으로는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, 좌측으로는 키 큰 장 세 칸이 신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밑에는 띄움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정면으로는 블랙 철제 프레임으로 해갖고 삼면동 중문 슬라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안쪽으로는 이제 거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거실 지금 현재 뒤쪽까지, 제가 서 있는 쪽까지 포함하면은 엄청 크게 잘 나와 있는데, 이게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정면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고 TV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중간에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. 지금 소파는 4인용 소파가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5인용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4인용까지는 커버가 가능합니다. 좌측으로는 TV, 지금 현재는 55인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여기 뭐 대형 사이즈 TV를 설치를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아니면은 뭐 위쪽으로 해갖고 뭐 스크린 설치하셔갖고 스크린으로 TV나 영화 이런 거 감상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자,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공기순환기. 근데 시스템 에어컨이 대형 사이즈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방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. 그리고 중간 부분에 오물형 천장으로 해갖고 층고가 좀 더 개방감 높게 보이는 효과를 나타나죠. 자, 이렇게 해서 거실은 좀 보여드렸고, 바로 뒤쪽으로 제가 서 있던 방향 쪽으로 좀 볼게요. 자, 이쪽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.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아요. 뭐 액자나 아니면은 뭐 장식장 뭐 이런 것들 하셔도 되고, 지금 바로 옆에 이 템바보드 요 사이로 들어가 있는 이 공간이 바로 위쪽에 이제 조명이 있잖아요. 자, 여기가 이제 식탁을 놓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식탁 4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.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. 자, 바로 이제 또 주방을 좀 보실 건데,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으로는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나가 확보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우측서부터 기역자 주방, 네, 싱크볼도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측으로는 인덕션 하이라이트 3구짜리가 들어가 있고, 자, 밑에는 전자레인지 넣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. 밑에 콘센트까지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, 후드는 파세코 걸로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상부장 하부장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. 뭐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부장 하부장에 뭐 그릇이나 냄비 이런 것들 넣는 공간이 전부 다 괜찮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방 쪽도 지금 우물형 천장으로 두 군데가 이렇게 나눠져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,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용도로 좀 구상을 해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거실과 주방 소개를 해드렸고, 주방 옆쪽에 있는
첫 번째 방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방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가 있다면은 아이 방으로 쓰셔도 충분해요. 아니면은 뭐 가족이 3인 가족이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드레스룸이나 컴퓨터방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아니면 침대 책상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으로는 요렇게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다 나와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점도 하나의 공간을 참 잘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 안쪽으로는 다용도실, 보일러실과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세탁기랑 워시타월을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, 여기 또 문이 하나 있어요. 근데 이 문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나와서 이제 우측에 중간방. 자, 중간방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세 번째 방이랑 똑같이 사이즈는 거의 동일, 여기는 이제 반듯한 이제 네모로 되어 있고, 여기 같은 경우는 화이트와 블루 실크 벽지를 구분을 한 것 같아요. 양쪽 면에는 화이트고 정면으로는 이제 블루톤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첫 번째 안방. 자, 안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4자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, 안방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침대, 책상, 붙박이장 이렇게 충분히 다 놓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, 자, 붙박이장을 만약에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 벽면, 정면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. 뭐 창문을 가리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부부 욕실. 자,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. 뭐 샤워하고 하는 공간에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자, 수전은 여기 이제 블랙으로 좀 해놨는데 화이트와 블랙 정말 잘 어울리죠? 블랙 앤 화이트. 네. 그리고 여기는 좀 약간 좀 포인트인 게 이 수납함이 비스포크처럼 이런 식으로 색감을 줘서 설치를 해놨네요. 자, 이런 것들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용 화장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공용 화장실은 중문을 들어와서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. 여기 좌측에 있고, 자, 여기도 보시게 되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시공을 해놨고, 여기 젠다이 선반 설치해놨고, 그 다음에 양변기, 세면대, 샤워 공간까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집 내부는 전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,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테라스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테라스 같은 경우는 거실로 통할 수도 있고, 아까 제가 첫 번째 방 보여드렸잖아요. 자, 그 첫 번째 방을 통해서 테라스를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 비가 와서 제가 끝은 좀 힘들 것 같고, 일단은 여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.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그 첫 번째 방에서 보여드린 이 입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자, 사이즈가 엄청 커요. 여기가 이제 1m 70 정도의 길이가 정말 크거든요. 끝방에서 안방 끝에까지 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앞에가 지금 건물과 건물 동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, 지금처럼 이렇게 티테이블이나 그런 거 하나 놓고 뭐 하셔도 되고, 아니면 어닝 같은 거 하나 설치하셔고, 뭐 한쪽은 바베큐장, 한쪽은 티테이블 놓는 거고, 한쪽은 조그만 이제 창고 같은 공간 활용해서 별도의 짐 같은 거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테라스까지 오늘 다 설명을 드렸고, 어떻게 오늘 보여드린 집이 좀 괜찮으셨나요? 여기는 이제 암사역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. 8호선 암사역 역세권. 여기서 나와 있는 방 3개, 화장실 2개, 그리고 테라스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고, 내 집 장만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. 안녕.